갑자기 웬 차? 샀어. 너 계속 한국에 있게? 일단은. 왜? 그러고 싶어졌어. 오늘 컨셉은 뭐야? 오늘은 엣지로랑 해방촌이지. 일단 엣지로는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오래된 인쇄소, 역시 오래된 노포들. 그 사이사이에 레트로한 카페나 식당들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대. 해방촌도 같은 맥락이고. 그래서 컨셉은 과거와 현재, 공존의 공간. 어때? 좋네. 오늘은 장난치지 마라. 나 화장 공들여서 했다. 이거 떼주려고 한 거거든? 장난은 무슨 장난. 난 또. 또 얼굴에 모자 뒤집어 씌우려는 줄 알았네. 내가 언제? 내가 언제? 와,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. 역시 때린 놈은 기억 못하는 게 맞아. 뭐? 못생겼다며, 좋은 것만 보고 살아야 된다며. 그래서 막 내 얼굴에 후드 뒤집어 씌우고 주먹 잡아 당기고. 너 10년 전에 그랬잖아. 아, 야! 아, 너 뭐하는 거야? 아, 뭐하는 거야? 경우엔 못생겨서 좋은 것만 보고 살아야 하니까. 야, 그건 너 좋은 것만 보고 살라고 상처받을까 봐. 이게 남의 배려를 막 각색하고. 넌 무슨 오해가 그렇게 깊은 건데 나한테. 그럼 좀 오해하게 하지 말든가.